자, 온라인 학습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체육을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 건강이 뭔지 도대체 익숙하게 쓰는 체력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엔 우리가 건강 체력 측정과 평가 어떻게 체력을 측정을 하고 각 체력 요소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 처방, 즉내 체력을 측정해 봤더니 어떤 체력 요소가 4, 5등급으로 건강에 좀 우려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방, 즉 어떻게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 체력 요소를 향상시켜 줄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그 운동 처방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고요. 운동 처방이란 운동 처방이 뭐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운동 처방의 절차,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운동 처방이 진행이 되는지. 세 번째, 운동 처방의 원리. 모든 체력 요소 증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운동 처방. 처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죠. 체육 선생님 의사인가? 아,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이미 생겨버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나 약사가 처방을 합니다. 체육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처방하는 것이에요.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체력 수준과 건강 상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먼저 자신의 체력 수준과 건강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체력 요소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면은 그 체력 요소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그러니 질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 처방의 절차는 1, 2, 3, 4,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 체력 진단을 하겠죠. 각각이 어떤 체력 요소가 부족한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가기 전에 진단을 합니다. 그게 되면 두 번째, 처방을 하게 돼요. 처방은 뭐냐?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짠다. 그 부족한 체력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요. 프로그램을 짰다. 프로그램 아무리 잘 짜면 뭐 해요? 그대로 안 하면 오늘은 비가 와서 안 하고 내일은 귀찮아서 안 하고 자 건강단원의 키포인트는 뭐다? 자기 조절과 절제 놀고 싶은 거 참고 절제 이런 거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수 있는 자율성 이 역량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겠죠. 실천 노력이 필요하고요.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실천을 했어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되었는지, 체력이 향상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럼 다시 처방을 해야죠.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것이 운동 처방의 절차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체력 진단 단계.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준비 단계선 각각의 체력을 진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죠? 체력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각 개개인의 체력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내가 유연성이 4등급, 5등급이에요. 또는 근력, 근지구력이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몇 개월 내에 이 등급까지 올려보겠다. 이런 게 뭐죠?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체력 진단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처방 단계.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 계획 단계죠. 간단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섯 가지로 운동을 처방합니다. 첫 번째 운동 형태. 어떤 운동을 가지고 할 건지. 두 번째 얼마나 빡시게 할 건지. 강도를 조정하고요. 세 번째는 운동 시간, 운동 거리의 지속 시간, 반복 횟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할 건지, 그리고 운동 빈도,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자주 할 건지, 그리고 운동 기간,
몇 개월 동안 할 건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운동을 처방을 해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운동 형태로 할 건지, 스트레칭, 뭘 향상시킬 수 있겠죠? 네.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 뭘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비만 관리 좋아요. 세 번째, 이 밖에도 심폐지구력을 증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요. 근력, 근지구력을 증진시키고 싶다?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운동으로 어떤 체력 요소를 올릴까? 그 운동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운동 강도, 얼마나 빡시게 할 건가? 무게,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로 해당되고요. 속도, 인터벌 트레이닝,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얼마나 휴식 시간을 주는지, 이런 강도, 그리고 또는 힘든 정도, 원RM이라고 해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등등 운동 강도를 통해서 운동 처방 계획을 합니다. 에너지 대사가 각각 어떤 강도로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우리 몸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ATP라고 해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아주 고강도,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미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배터리들을 다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근육 속에 있는 배터리를 다 썼다. 그럼 더 이상 수축을 못해요, 근육이.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더 이상 못하는 것처럼, 오래 매달리기를 더 이상 못하고 팔이 쭉 펴지는 것처럼, 이런 고강도 운동들은 이미 근육에 저장된 배터리를 쓰는구나. 근데 저강도 운동을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처럼 저강도 운동을 하면 이 배터리를 산소와 결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고 여러분 저장해 놓은 지방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42.19, 2시간, 3시간 계속 ATP, 이 배터리를 만들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가 다르구나. 그래서 강도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 요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세 번째 요소는 운동 시간,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1km 뛸 거야, 2km 뛸 거야, 이렇게 운동 거리로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지속 시간, 나는 3시간 동안 운동할 거야, 나는 20분 동안 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반복 횟수, 나는 3세트. 요즘엔 우리 신체활동 과제,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 반복 횟수로 하죠. 3세트, 15개씩.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운동을 오래 할 건데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실천한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운동 시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만을 관리하고 싶다. 그럼 운동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분 동안은요. 여기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20분 동안은 몸에 이미 아침에 먹은 그 탄수화물을 먼저 분해해서 에너지원, ATP를 만들어서 우리가 움직여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다 썼다. 그때 에너지의 저장 형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관리하려면 20분 이상, 그때부터 지방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이상 아주 길게 하려면 어떻게? 유산소로 저강도 운동으로 길게 해야겠죠. 그래서 운동 시간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구나. 그 다음엔 운동 빈도, 얼마나 자주 할 건데, 일주일에 몇회할 건데, 이렇게 정하고요. 마지막은 운동 기간, 그 운동을, 우리가 목표를 세운 운동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할 건데, 주로 몇 개월이 될 거예요. 몇 개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력, 여기가 시간입니다. 시간, 기간이죠. 기간이면은 향상도, 근력 향상도 보면은 요렇게 돼요. 아무리 운동해도 오늘에도 안 늘고 내일에도 안 늘고 안 늘고 안 늘고 계속 안 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쭉 올라가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돼요.
아, 뭔 운동 목표를 잡았으면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겠구나. 각 체류 요소별로 이런 향상 곡선들은 다릅니다. 어떤 거는 급히 올랐다가 정체되는, 그리고 또 오르고. 그래서 운동 기간 요소별로 다릅니다. 자, 크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메인이죠. 운동 처방 어떻게 할 건지 5가지 외워 봅시다. 형태, 강도, 시간, 빈도, 기간으로 정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네 번째 단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어떻게 실천해요? 잘. 중요한 게 뭐다? 자율성이에요, 지금. 특히나 선생님이 봐주지 못해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 스스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될 겁니다. 운동 일지 작성. 오늘 뭐 3세트 하기로 했으면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표시해 나가면서 자신의 실천 내용을 기록하는 거,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작년 여러분들 활동 내용을 봤더니 이매 선생님이랑 열심히 자기 운동 일지 작성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런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기 싫고 귀찮아도 절제하면서, 어떤 유혹들을 절제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보통 그렇게 실천을 쭉 하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보통 4주에서 6주, 한 달이나 한달 보름 정도마다 그 효과를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죠? 재측정하면 돼요, 체력.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가 짠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좀 이상하다, 그럼 다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운동 처방의 절차입니다. 자, 이제는 그 운동 처방이 효과적으로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처방의 원리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요,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별성, 개별성이 뭘까요? 읽어볼게요.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필요에 따라 알맞은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정해서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쉽게 말하면요, 개개인마다 체력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하자. 각자에 맞게. 예를 들면은 이게 주태용 선생님이에요. 주태용 선생님이 100kg을 역기를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저는 허리가 나가요. 삐끗. 그래서 내 체력 수준에 맞게, 각자에 맞게 하자. 그게 첫 번째 원리,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과부하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과부하가 뭘까요? 과부하. 과자는요, 진할 과자를 써요. 요렇게 쓰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짠짠 짠. 진할과 초과할과. 초과한 거예요. 뭐를? 부하. 로드. 짐이죠, 짐. 어떤 힘든 정도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생활보다 좀더 과하게, 빡시게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 조금 힘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게 하나도 안 힘들면요, 아무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럼 뭐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떻게 알지? 운동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뭐라고 했죠? ATP. 이 ATP를 산소와 포도당, 글루코스라 그래요. 포도당을 결합해서 ATP를 막 만들고요. 찌꺼기가 남습니다. 플러스 몸에서 막뭐 찌꺼기가 생기는데 두 가지 찌꺼기가 생겨요. 그게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다 안 했다, 좀 과했다라고 증거는 뱉어내는 숨이 많아져요. 숨이 가빠져요. 그리고 땀이 나요, 땀. 그래서 여러분의 호흡수와 땀으로 운동 효과가 있다 없다, 과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론은 반복성의 원리가 있어요. 반복성의 원리. 운동을 한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야 효과적이다. 한 번. 자, 스쿼트를 합니다.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깔짝 끝. 운동 효과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라이크 핏 갖고 우리가 신체 활동 과제를 하는데 주로 10회 또는 15회씩
몇 세트 하죠? 3세트. 총 30번에서 45번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요. 그렇게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 이게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 점진성의 원리, 점진성 뭘까요? 스텝 바이 스텝. 뭐죠? 점차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차 늘려라. 계속 강도도 올리고요. 운동 지속 시간도 늘려야 효과적이에요. 이 학생 지금 근력을 높이려고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어제도 10초, 오늘도 10초, 10년째 10초 동안 이러고 있다면 이 학생 근력이 늘었을까요? 근지구력이 늘었을까요? 안 늘어요. 어제도 1kg, 오늘도 1kg, 내일도 1kg, 10년째 1kg. 이 사람 근력 안 늘어요. 1kg이 익숙해지면 별로 안 힘들다. 과부하가 안 느껴지면 올려야죠. 2kg로. 그게 또 익숙해지면 3kg로, 5kg로, 그 10년째는 10kg를 들고 있어야 늘어난다. 아,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려라. 볼 강도와 지속 시간을 올려라. 그래서 여러분, 라이크 핏할 때도 이제 초급 단계에 익숙해지고 별로 안 힘들다. 과부하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 중급으로 가셔야 돼요. 중급으로 가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지속 시간이 올라가요. 그래서 10세트 하던 거를 15세트, 15회 3세트로 바뀌고요. 20회 3세트로 바뀌고요. 점점점점 강도가 올라가요.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상급 코스로 가주셔야, 점진적으로 올려줘야 운동에 효과가 있다. 이게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익숙해지면 시간 강도를 올려라. 점진성의 원리. 다섯 번째 원리, 지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계속해라. 왜? 체력은 아까 잠깐 말했죠? 서서히 증가돼요. 서서히 증가되므로 오랜 시간, 최소 몇 개월을 꾸준히 운동처방할 때 뭐가 있었죠? 기간 설정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말한 것처럼 근력 상상 곡선은 요래요. 주로 3개월 이후 지나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에이 안 오르네 안 오르네 안 오르네 안 오르네 안 오르네 포기 이렇게 되죠. 그러지 말고 이 원리를 안다면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안 오르고 있어도 오히려 어제 운동을 해서 오늘 알배겨도 운동은 운동으로 풀어야죠. 그래야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라. 이게 지속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 프로그램 구성할 때요, 전면성의 원리, 전면성, 전인교육, 전면성, 신체는 서로 밀접하게 팔, 다리, 머리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부위별로 골고루, 고르게 운동해야 전신이 고르게 발달한다. 그래서 하체만, 지난 시간까지, 신체 활동 과제가 스쿼트와 런지였어요. 주로 뭐죠? 하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전면성의 원리를 고려해서 오늘 과제는 put your hands up, hands up. 상체 운동을 오늘부터는 부여할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상체 운동만 한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기간 길게 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제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죠? 전면성의 원리. 골고루 해라. 골고루. 이게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자, 운동의 원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개별성의 원리. 각자 개인에 맞게 해라. 이게 개별성의 원리였고요. 과부하의 원리. 뭐죠? 빡세게 해라. 힘들게 해라. 그리고 반복성의 원리. 깔짝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몇 세트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라, 반복해라, 몇 세트 반복해라.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 스텝 바이 스텝, 점차 익숙해지면 강도와 시간을 올려라. 지속성의 원리,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몇 개월 기간을 두고 꾸준히 실천해라. 전면성의 원리, 골고루 나는 상체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골고루 향상시켜야겠다. 이 여섯 가지 원리를 유념해서 프로그램을
처방해야 합니다. 오늘 활동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평가 문제로 여러분 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운동 처방의 원리와 그 개념을 한번 바르게 연결해 봐라. 꾸준한 체력 운동, 꾸준히 계속해라. 뭐죠? 지속성의 원리. 왜? 운동 체력은 서서히 증가하니까 꾸준히 해라. 지속성의 원리였죠. 골고루 해라. 고른 체력 발달. 골고루 뭐였죠? 골고루. 팔만, 하체만? 아니죠. 전면적으로. 모든 신체는 유기적으로 연관됐으니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골고루 발달시키자. 일상생활보다 강한 운동. 빡세게 해라. 그 증거로 땀과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어떻게? 과부하, 짐을 초월해서 해라. 과부하의 원리였죠. 개인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라. 주태용 선생님이 100kg 든다고, 나도 100kg 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이미 선생님이 30cm, 40cm 유연성 스트레칭을 한다고 저도 쫓아가면 뱁스의 다리가 찢어지지요. 나한테 맞는, 각자에 맞는 체력 수준에 맞게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자. 그게 개별상의 원리였어요. 자, 차시 예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처방의 공통적 절차였어요. 공통적 절차, 어떤 체력 요소를 향상시키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데, 아니, 난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는데, 어떤 학생은 나는 비만이 문제야, 신체 조성이 문제야, 등등등. 각각 체력 요소별로 개개인이 상이해요.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각각 체력 요소를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첫 시간은 근력, 근지구력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증진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체 활동 과제는 나이크 패스를 통해서 상체 운동, 핸즈 업 상체 운동 과제를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는데, 오늘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핸즈업. 선생님이 이런 주문을 합니다. 왜 갑자기 상체예요? 하체만 하지 않고, 하체, 상체,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다른 걸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줄까요? 무슨 원리죠? 전면성 원리. 골고루 발달하라고. 여러분들, 골고루 발달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주문을 할 거예요. 마이크피스에서도 주문을 하죠. 여러분, 15회씩 3세트 이상 반복 같은 동작을 해요. 이건 무슨 원리죠? 한번 깔짝 핸즈업 했다고 늘어나지 않죠?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 무슨 원리? 반복성의 원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라이크핏 이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좀 지속합시다. 2학기 때 체력 지정을 할 거니까 3개월 정도 지속을 꾸준히 해봅시다. 꾸준히 해봅시다. 어떻게? 3개월을 무슨 원리일까요? 지속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주문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도 힘들지 않으면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계속 시간과 강도를 늘려보세요. 무슨 원리일까요? 무슨 원리일까요? 계속 올려보세요. 난이도를 점진성의 원리,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원리들을 종합 염두에 두면서 이제부터는 신체 활동 과제를 시작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